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 알바만 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이 거행됐습니다. 입동리 사방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주가 좋다 3권 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민선 7기 청년정책 추진 및 계획,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공주시의 자세한 소식 제14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지난 24일까지 공산성에서 진행된 미디어아트 백제 연화 기억하시나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에서 펼쳐진 미디어아트 백제 연화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주시가 제페토와 손잡고 백제 연화 행사장을 실제처럼 그대로 구현해 가상현실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백제 연화 행사장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금서로 천장부터 시작해 LED 타워, 블라썸 타워, 화려한 조명 등이 실제처럼 구현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메타버스에서 공산성 미디어 아트 백제 연화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2021년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 새마을 지도자들의 화합의 장인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지난 19일 문예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읍면동 새마을운동 성과보고 및 우수 지도자 시상을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공주시 새마을의 주관으로 김정섭 공주시장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행사는 새마을 공주시 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섭 공주시장의 축사와 우수 지도자 감사패 수여, 결의문 낭독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각 읍면동에서 준비한 활동 영상 시청 및 평가하는 시간에서는 산천면 새마을 외에 중평천을 살리자 퍼포먼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주 알바만 후 명예 홍보대사에 임태혁 씨름 선수가 위촉됐습니다. 공주시가 자체 한우 브랜드인 공주 알바만 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임태혁 씨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임태혁 선수는 공주 출신의 초대 태극장사이자 현역 최다 우승자인데요. 이번 공주 알바만 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주 알바만 후 홍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공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될 예정입니다. 신풍면 입동리 사방댐 사업이 완료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주시가 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입동리 사방댐 준공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을 차단하고 하류 지역의 가옥, 인명,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농업 용수 및 산불진화 용수 공급, 구룡사와 연계한 주민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돼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좋다 3권 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공주의 역사, 문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의 세 번째 도서가 지난달 발간됐는데요. 공주가 좋다 3권 발간 기념 및 홍보를 위해 공주시가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도서 발간의 의미, 무령왕의 삶과 업적, 무령왕의 해 의미 등에 대해 김정섭 공주시장과 한수 국립공주박물관장,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공주가 좋다 3권의 갱위강국 백제의 길,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 이야기로 무령왕의 즉위 과정과 업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1년 무령왕의 해를 기념해 발간된 공주가 좋다 3권은 총 5장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제149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기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전 마지막 개편안으로 비수도권 3단계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사적 모임 기준 및 식당, 카페 이용 시간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습니다. 한편 18일 기준 공주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92%, 2차 75.9%로 16에서 17세 접종 예약률은 54.3%로 진행 중이며 12에서 15세 소아청소년 접종은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 후 접종이 실시됩니다. 더불어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1만 936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및 부스터샷 예약도 진행 중입니다. 공주시는 탄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주시는 청년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지원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민선 7기 청년 정책 추진 사항으로 대학생의 전입 지원금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 지원금을 셋째 이상 시 1,000만 원 지급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모두 지역 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150여 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공주시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 지역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주시 청년센터가 내년 개관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원도심의 핵심 거점 공간을 키워나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로 옥룡동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인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11월 착공이 진행되는데요. 공산성 어울림센터에는 동네 공유상가, 지역주민 수익 창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중학동 일원에는 세 가지 도시재생 핵심 거점 공간이 조성될 계획인데요. 마을 어울림 플랫폼, 재민천 역사문화광장, 나태주 문학창작 플랫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928년부터 이어져온 유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추진된 유구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2019년 공모에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오는 12월 조성 완료 예정이며 유구 인견산업과 관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완공, 2019년부터 2년간 진행한 특성화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서는 2022년까지 8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 고유의 관광 자원을 연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장 판로 개척, 콘텐츠 발굴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경천에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이지캠에서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휴먼바이오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찾습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